배추 장세기 집사 뜨띠입니다. 며칠 전에 펫프렌즈 앱에서 심쿵 펫페어라고 온라인으로 펫페어를 했었어요. 지방에 있는 집사님들이 서울에 있는 펫페어 오시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펫페어 가격보다 저렴하거나 아니면 펫페어 가격이랑 비슷하게 판매를 했더라고요. 근데 딱 마침 캣만두를 딩디팡팡 캣페스트에서 파는 가격에 팔고 있었어요. 이번에 K-캣페어 하잖아요. 거기에 캣만두 부스가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딩디팡팡은 9월이니까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애들은 캣만두를 하루에 한 번씩 먹는데 구매를 해야 하나 말아야 했는데 이번에 여기서 팔아가지고 거의 30만원어치 구입을 했어요. 먼저 펫프렌즈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입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당일에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내가 당장 사료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뭐 한두 시간 내에 배달이 오게 주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택배라는 게 있어요. 사료나 간식 용품들을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서 지방에 계신 분들도 펫프렌즈 앱을 깔아두시면은 이런 이벤트 할 때 구입하시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부 품목은 이렇게 당일 배송으로 구입을 했고 심쿵 펫페어에서 할인을 했던 뭐 캣만두나 배변 패드 같은 거는 펫프 택배를 이용해서 다음날 받았어요. 먼저 당일 배송으로 받아본 물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바스락 방석이래요. 처음 보는데 이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서 구입했어요. 재질은 약간 부직포 재질인데 속에 비닐이 들어있나 봐. 엄청 바스락거려요. 귀여운 디자인에 벌써 후추가 가져갔어. 다음으로 파티믹스를 5개 묶음을 주문을 했어요. 정세기가 이거 찍는 동안 여기 또 빵꾸내가지고. 알았어, 너가 찢었나가지고 이거 뜯어주니까 네 입으로 뜯지 말고. 앙팡이도 왔다. 아 뭐야, 이것도 뜯었어. 이거는 쭈루 같은 간식이에요. 쭈씨라고 고양이 요로게 그나마 부담이 덜 가는 것 같아서 여기 요로 라인이라고 써있거든요. 이번 주에 에이리가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쉬를 혼자 못 가리니까 방광이 되게 쉽게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쭈씨 한번 사봤습니다. 요 당일 배송 주문한 거 3개밖에 없는데 사은품이 엄청 많이 왔어요. 먼저 배변 패드 100매가 하나 왔고요. 그리고 세탁기에 넣어 쓰는 이... 아 그만 먹어! 이거 딱 저번에 궁팡 때 샀던 거 다 썼는데 딱 시기 좋게 보내주셨네요. 슉! 슉! 그리고 이거는 삑삑이 인형인데 이거 왠지 정세기가 갖고 놀 것 같아. 강아지 고양이용 쿨매트도 왔어요. 이렇게 안 그래도 요새 에어컨 못 틀어가지고 애들 바닥이 맨날 뻗어있는데 정세가 너가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제가 이거 펫페어 품절 될까 봐 엄청 급하게 샀거든요? 그래서 사은품을 안 고른 거예요, 제가 주문을 할 때. 근데 고객센터에서 전화가지고 많이 사셨는데 이거 사은품 안 골랐다고 알려주셔가지고 친절하게 또 챙겨 보내주셨어요. 택배 배송으로 펫페어 기간 동안 할인을 해서 싸게 구입할 수 있었던 제품들을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요거는 펫슬러 펫타올. 이번 주에 오는 에일이랑 지금 정세기 주니어 밤탱이가 둘 다 목욕이 자주 필요한 애들입니다. 이 목욕할 때 물기가 빨리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에 주문을 했는데 아주 도톰하네요. 요거는 게니메 패드라는 곳에서 엑스라지짜리 엄청나게 거대한 그 배변 패드를 50매 두 개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용량이 상당히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에이리 때문에 산 거거든요. 에이리 배변 패드로 쓰려고.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기다렸던 캣만두를 뜯어보겠습니다. 아 가세요. 아 좀 가세요. 총 몇 개를 샀냐 하면 약간 정색이 뜯을까봐 무서워서 이거 막 못하겠는데? 이거 다 먹어. 이거 뿔스키 먹어. 뿔스키 이거 노란색을 이거 알아보나봐. 아 뿔스키 드세요. 여기 뿔스키 있잖아요. 여기 뿔스키 아, 뿔스키 드세요. 뿔스키 드세요. 뿔스키 이거 산 거 드세요. 이거 네가 뜨는 거 뿔스키. 아 노 하나 둘 셋 아 노 넷 노 다섯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10개 총 10개를 구입했어요.
알았어. 엄마도 널 사랑해. 이렇게 오늘 펫프렌즈에서 싱쿵 펫페어에서 구입한 제품이랑 당일 배송으로 구입한 제품 리뷰를 해봤는데요. 꼭 서울에 계시지 않더라도 펫프렌즈 앱을 깔아놓으시면은 엄청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펫프렌즈 앱 꼭 깔아주시고 펫프렌즈가 제발 다른 지역에 서비스를 오픈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 댓글로 원하는 지역을 한번 달아주시면 펫프렌즈 관계자분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 K펫페어 가기 일주일 전에 온라인 심쿵 펫페어에서 25만원을 탕진한 루피의 하울이었습니다. 이번에 많이 샀으니까 제발 오프라인 K펫페어에서는 좀 돈을 덜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